구체적으로 출관금지된 네 권조서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제가 쓴 조선총독부 식민사관 비판인데요. 핵심은 뭐냐면 낙랑군이 평양이 아니라 고대 요동에 있었다. 이렇게 썼더니 출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요서 지역에 하도 가자 그래갖고 같이 간 적이 있었죠. 그때 제가 밤중에 저 사람들하고 뭐술 먹어봐야 술맛도 안 나니까 밤중에 매번 세미나 합시다라고 해서 저희 쪽세 명, 저쪽 세명 나왔어요. 그첫 세미나 때 제가 발표했습니다. 발표하고 낙랑군이 고대 요동, 지금의 하북성 일대에 있었다는 중국 사료, 우리 사료도 아니에요. 중국 고대 사료를 쫙 제시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들이 역사학자면 이 많은 사료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해야 될거 아니냐. 그냥 없다. 그게 역사학이냐. 그리고 낙랑군이 지금의 평양에 있었다는 사료, 단한 개만 내봐라, 한 개만. 빵개 아니냐, 빵개.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래놓고 나선 낙랑군이 평양이 아니라 고대 요동에 있었다라고 썼기 때문에 출관 금지, F. 나중에 영구비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또두 번째는 우리 서양사시는 임종근 박사께서 쓰신 한국 근대 역사 실증주의와 민족주의. 서양 실증주의에 비춰보면 한국 실증주의는 가짜 실증주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따 자세하게 말씀을 하실 건데요. 그랬더니 또 F. 그다음에 독립운동가들의 고대사 인식. 그 고구려사를 박사학위 받으신 임창경 박사님 이따 발표하실 건데 이분은 독립운동가들의 고대사 인식은 조금 아까 이종걸 의원님이 이수영 선생의 감시만어 말씀하셨죠? 거기에 이미 이분들이 다 말씀하셨어요. 다 중국 사료 가지고. 요즘에 한국 역사학자들 한문도 모르는데 이분들은 한문은 한글보다 더 쉽게 보시는 분들이에요. 중국 사료 다 외우시는 분들입니다. 거기에서 쓴 사료에 이미 우리 고대사는 반도사가 아니라 대륙사고 해양사다. 그 얘기했더니 F. 그 다음에 조선사 편수의 출신들의 해방 후 동양과 영양. 희산 김승학 선생의 증손자이신 대한독립운동 총사 편찬위원장 김병기 선생님께서 그 박사님이 쓰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병도 신석호의 해방 후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 사학계를 장악했나 이 얘기 썼더니 F. 출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자기네가 어디로부터 예산 받는 기구예요? 일본한테 받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총독부 역사관 비판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 성역이냐 이거예요. 이 불허가 이 사진 실으려고 그랬더니 일본에서 못 찍게 한 거죠? 다릅니까, 지금 현실이? 총독부 역사관 비판하면 출간할 수 없다. 이 달라요. 이거 불허가 찍힌 거하고 출간 금지된 핵심 이유, 조선총독부 식민사관 비판, 조선총독부에서 조작한 낙랑군 평양서를 비판하고 낙랑군 요동서를 주장했기 때문에 출간 금지. 이 심사평을 한번 볼까요? 이 심사평에 뭐라고 썼냐면 일제 식민사학을 비판한다면서 현대 한국 고대 사학계 연구자들의 실명을 다수 거론하고. 그 연구 성과들을 비판적으로 거론한 것은 본 총서의 기획처럼 식민사관 비판이라는 이름하에 출판될 저작의 내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적절하지 않아? 너무 적절하죠? 자기네 그럼 사료 갖고 입증을 해보라는 거예요.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으면은 역사학적 방법론에 따라서 사료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료를 봤더니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 자기네가 이야기하면 되지. 한국 고대사학계 연구자들의 실명을 다수 거론하고 그 연구 성과들을 비판적으로 거론한 것, 이것 때문에 출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하고 공개적으로 학술 토론회 하자, 공개적으로. 안 나와요. 못 나오죠. 다 거짓말이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중연은 대한민국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다 운영되는데 제가 손현 대표님의 국세청 출신이죠. 제 한번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생각했어요. 우리 국민 납세 거부 운동 한번 할까요? 우리가 내는 세금이 총독부로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조금 이따 하실 건데 제가 워낙 지금 복잡하니까 간략하게 이제 먼저 개요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서양 사신은 임종원 박사님이 쓰신 거 여기에 F논 이유 중에 하나가 민족주의는 반역이다라는 저서로 인용 안 했다는 거예요. 심사평에. 민족 지도자들의 국가관 및 역사관 및 국가권 흘러 연구하는 과제인데 이 민족 지도자들을 반역자로 보는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이거를 안 했기 때문에 참고 안 했기 때문에 F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총독부 시절에도 이런 일 없었어요. 단재 신초 선생이 역사서 썼다고 감옥 간 게 아니에요. 위패 사건 때문에 감옥 갔지. 이 사람들은 일제강점기 민족 지도자들을 반역자로 보는 관점의 심사평이에요. 그래서 민족 지도자 탄압하던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입장에서 쓴 겁니다. 이거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또 독립운동가들의 고대사 인식 이것도 역시 조선총독부가 반도사의 틀로 한국사를 가져놨는데 반도사가 아니라 대륙사, 해양사로 썼기 때문에 출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선사 편수의 출신들의 해방 후 동향과 영향. 광복 후 한국사학계를 장악한 조선총독부 직속의 조선사 편수의 출신 이병도, 신석호의 실제 행적을 밝혔기 때문에 출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나라입니까? 이병도, 신석호, 해방 후에 어떻게 했는지 이 사람들이 역사가의 유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일종의 이병도에 대한 헌사인데 제가 이런 말합니다. 한국 식민사학자들은 북한 김정은이 내려와서 정권 잡아도 잘 살아요. 역사가의 유상에 나온 거 보면 이게 도대체 역사학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개인한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는 건지 제가 허송환 장관님 아주 존경합니다만 쓴소리를 많이 하죠. 이게 학자예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뭔데 이걸 보면 역사가의 유향은 보면은 이거는 뭐 북한에서 김일성에게 바치는 헌사 뺨칩니다.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그 얘기들을 좀 썼더니 출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거저걸 떠나가지고 그런 관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자기네가 이병도가 훌륭하다라는 다른 책을 써가지고 이병도가 얼마나 훌륭한가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국가 권력의 뒤에 숨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웃기는 게 한국 이런 한국학 관련한 국가기관의 소위 심사라는 거예요. 심사자가 누군지 공개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 아니 무슨 도둑질합니까? 제가 누구 심사하면 왜 공개 못해요? 요즘 초중고생들도 시험에 시험 문제 있으면 항의하지 않습니까? 요즘 어느 대학이 대학 교수가 마음대로 평가하고 학생들이 문제 제기 못하게 하는 데가 전 세계 어디 있어요? 이거는 누군지 안 된다는 거예요. 공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학술 대회에서 한번 논쟁해 보자 그러면 맞는지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체 복잡하시죠? 워낙 복잡해서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전체 이 대강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 위에도 이 나라가 지금 이런 식의 역사관이 잘못되면 망하는 겁니다. 한 세기 전에. 그냥 망한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 일진회 회장 이용구. 이용구가 동학의 맹장이었어요. 자기 밑에 군사가 10만 명 있었습니다. 일본하고 싸우다가 부상 입고 자기 부인은 일본에게 죽은 사람이에요. 저 14개 학회 감사원 앞에 가서 시위한 14개 학회 이미 이제는 진보 보수 다 웃기는 구분이에요. 한국에서는 진영에 관한 한 올바른 길 누가 올바른 길을 걷나 이거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라 역사관에 대해서는 다 눈을 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미 강점기나 이승만 정권 때 우열단 단장인 낙단 김원봉 선생이
일제 고등계 형사 노덕수리에게 종로에서 뺨맞고 끌려가서 고문당한 거하고 다릅니까? 달라요? 촛불은 어디 갔어요? 이 국가 권력을 촛불을 사유화하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정권 하에서 또 재판받을지 몰라요. 지난 정권에서 임나일본부사를 비판했다가 검찰에게 기소돼가지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검찰에게 기소돼가지고 임나일본부사를 비판했다가 재판받고 1심에서 실형받지 않았습니까? 이 재판받으면서 이 카르텔, 이 식민사 카르텔이 이 사회에 얼마나 깊숙이 넓게 뿌리내리고 있는가, 그 카르텔을 잘 경험했는데 정권 바뀌었는데 이 사람들이 더 기세등등해졌어요. 이 식민사 하는 사람들이. 이게 정상이라고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일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월요일 날 이런 아침에 이렇게 많이 나와주신 여러분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거는 이 식민사학을 바로잡는 문제는 구국운동의 일환으로 가야 됩니다. 역사는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일이관지가 돼야 돼요. 이 나라 역사는 다 따로따로입니다. 근현대 진보인 척하는 사람들이 독도는 원래 일본 건데 한국이 강점한 거니까 독도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자. 독도 공유론 주장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일본군의 동지라고 주장한 세종대 박모 교수. 여기에 또 짝퉁 진보 역사학자들을 대거 지지 선언했어요. 여러분, 프랑스에서 나치 역사관을 옹호하는 진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일본군의 동지라 그러고 집단 강간한 일본군의 동지라 그러고 독도는 원래 일본 건데 한국이 강점하고 있으니까 전쟁할 수는 없으니까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자 그러고 이 사람을 검찰이 기소했더니 대거 소위 진보사학자라는 사람들이 대거 지지선언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우리가 출래 불사춤이란 말 있죠? 봄인 줄 알았더니 봄이 안 왔네가 아니라 봄인 줄 알았더니 더 깊은 겨울이 왔어요. 이미지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제는 이 문제를 진짜 우리가 정면에서 바로 잡을 때가 된 겁니다. 오늘 전 계략적인 말씀만 드리고 있다. 여러분들께서 각자 경험하고 계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이만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